특이해요. 여기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초. 정미. 정미. 정초. 정미. 여자야, 남자? 여자하고 24살. 8살 때. 자, 일단. 대문을 봅시다. 네. 순행하니까. 무슨? 무신 비유 경수 신해 인사할까 이런 거죠? 몇 때문이에요? 친술 충렬은 월지 자체로 격을 거의 못 잡아요. 네. 예? 네. 거의 못 잡는데, 이 사주는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식신이잖아요. 예? 네. 전부 식신이야, 지지가. 네. 예, 전부 지지.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주는 그냥 사주 원국에는 그냥 식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식신이 드글드글한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식신이 원래 머리 좋거든. 응? 머리 좋아. 자, 이제 정화가 미월에 타는데 더운데, 이 축포가 이게 조용신이에요? 그러면 충미충은 안 보는데? 계속 합니다. 충미충 해요. 아, 조용신 되면서. 아, 충미충 해요. 해도, 조용신은 충해서 돼. 아. 충하면 여기서, 뭐, 신분도 튀어 올라왔어. 을목 튀어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개고 되지, 개고. 예? 개고가 되는데,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사주 원국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대운을 봐가지고 대운 천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인생이 막 왔다 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지금처럼 격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진술 준비로 해서 그냥 월지로 격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격이 안 나오면 대운에서 선생님 아까 식신으로 좀 사주 원국은 일단 식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대운에서 그냥 잡는 거예요. 대운에서 네? 중화 이게 비경급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 비경제 외에 난 다른 거를 잡고자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계속 변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자, 무토 때는 상관격 그렇게 다 딴 거예요? 그렇지. 기토 때는 식신교. 경금 때는 채교. 임계수 때는 뭐야? 임수 때는 정관교. 계수 때는 평관교. 이것도 가짜로 다 붙여야 돼. 가짜. 본계수 투관된 이거는 그냥 무신 기운에는 가짜 안 붙여도 되는데 나머지는 미토에서 통분이 안 되면 다 가짜 붙여야 돼, 가짜. 자, 61에 뭐예요? 이게 정인격이잖아? 네. 네? 이거는 가짜 안 붙여도 돼. 미중 을목 대신에 감옥이 통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죠? 이거는 얼마나 편인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언제가 좋느냐면 상관격은 별로예요. 상관격, 상관이 혼자 놓으면 별로잖아. 식신격은 격만 있는 거예요, 이때. 자, 경술 신해는 가재격이야, 가재. 이때는 파격이야. 재격의 궁극전제야. 아, 그러면 지금.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학원 지금 의사가 되려고 무대 대학원에 그 한번 도전을 했는데 떨어지고. 안 돼. 다시 도전을. 안 돼요. 이 두 시기에. 경수, 특히 경술년은 더 안 되고,
시내 지금 쓸 때도 안 되다가 해수 때는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는데. 엄청나게 잘해도 운에서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좋다고 좋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주가 출산띠기를 해서 나온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출산띠기 해주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그쵸, 그러네. 아, 이런 사주를 출산띠기를 해주냐고. 어? 말도 안 되는 사주지. 그래서 공부 잘해, 이때는 공부 잘해야 돼 있어. 기후대응까지는 공부 잘해야 돼 있다니까. 예? 식신 상관은 공부 잘해. 상관도 공부 잘한다니까. 머리 좋아가지고. 이때는 공부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역시 우리 출산특기를 잘했구나. 개뿔? 인생 전체를 잘 나가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여기 21살부터 40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저걸 다 충분하게 만들어놔. 아, 이거, 참. 아, 말이 안 되지. 지지 충하는 거는 사생활이 힘들다는 거야, 사실. 정관은 사회적 출세를 나타내고, 응? 네. 지지는 개인 사생활을 의미해요. 네. 사생활이 얼마나 충미충 때리고 있으니까 사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일생을 그러면 충미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초토 같은 시신이라서 네. 배우자가. 이 사주에서는 남편이 없잖아요. 네. 남편이 어딨어, 여기? 축중개수라고 해서 남편이 되느냐? 안 돼. 이제 이럴 때, 임자 개축 때문에는 이제 남편이 들어오죠. 해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물론 해 때문에 들어오는데, 네. 토한테 다 깨지잖아. 네. 아. 토수에 당해가지고. 제가 깨지는 걸 못 봤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임대운에. 그렇지. 이 나이 다 먹어가지고 이때 뭐 하냐고. 우리가 여자들 출산태기를 해줄 때는 물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결혼생활. 어? 무관사주 만들어 놓으면 인생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주를 잘 못 보는 철학관에서 지금 잘 그랬거나 아니면 무당한테 맡겼거나. 아니 저는 아니 사주를 잘 못 봐도 이렇게 잘못 보는 데서 뽑았네. 어느 정도부터 해놔야지. 진짜. 남의 인생이잖아. 남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사주를 아무데나 뽑아가지고 날 수술하시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철학자거든. 아니, 이런 경우는, 자, 봐요. 우리가 정축이니까 정임 한목에 경자, 신축, 그죠? 시간으로 보면. 네?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네? 자, 우리 갑진시로 한번 보자, 갑진시로. 자, 갑진시로 놓고 보면 정인격에 진토 이거 줘도 돼요? 괜찮죠. 정인격에 비견급제 용신하면 되잖아.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정미시를 하지 말고 갑진시를 해줬으면 그냥 인생이 풀리는 거야. 자, 어떻게 풀리느냐? 이때는 상관식신 끼고지, 이때 재격으로 안 가고, 이때는 그냥 그대로, 예? 정인격으로 간단 말이야? 정인격으로 가는데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강풍을 치고자 하나, 이 비견급제들이 그냥 아주 아작을 내버리니까 이런 건 다 좋아요. 예? 다 좋아요. 아니, 왜 출산을 보냐. 또, 여기, 이때 이제 임자대운, 개축대운 들어오면, 임자대운, 개축대운 들어오면, 이때가 정관 편관 들어와도 일성격에는 별 문제가 없어. 정인격에 정관 용신 쓰고 정인격에 편관 용신 쓰잖아. 네? 그럼 이 사주는 일간이 훨씬 더 강한 걸로 보이지거든. 지금 비급이 세 개나 있고 이토에 두 군데 통을 하고죠. 네? 그러면 이때 편관도 용신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다 좋아요. 또 정인격의 갑인대원 이때는 또 정인 인성이 강해지니까 괜찮아. 이제 편인격에는 혼잡이 오는데 이때는 좀 별로긴 한데 이때는 다 늙었는데 좀 안 나쁜 거 어때? 그쵸? 시간 하나만 잘. 이게 갑진이나 을사시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을사시. 을사시 하면 이때도 괜찮아. 네? 그러면
아니 그날 똑같은 날을 받아도 태어난 시간만 진심이면은 웬만한 병원에 수술해줘요 사실은. 에? 밤에 밤 12시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라는 게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 네.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 있어서. 그럼 미국 이민 갔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의과 대학을 가라는 거잖아. 대학원 때. 대학원은 로스쿨이죠, 로스쿨. 네. 그러니까 로스쿨? 의사. 미국에서 대학원이니까 그렇게 좋았어. 로스쿨이겠죠, 로스쿨. 미국에도 미국은 의대 도전이 의대가 어떤 제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죠. 우리나라처럼 두 번째 지금 도전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21살부터 이 사람이 경술 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투만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무조건 가격이라도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제격인데 정제격이네. 전제격 정제격인데 비응급자가 다 깨버려 격을. 사람 격이 깨지면 뭘 하겠어요? 못해요. 격이 내 인생을 얻고 가는 주도권자인데 이게 깨져버렸어. 뭘 하겠어? 힘만 빼는 거야, 힘만. 머리가 아무리 좋은 거 아니냐고. 그것도 얘도 머리 좋지만 시험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칠 거라고. 머리 좋은 사람끼리 경쟁할 때는 그건 운빨에서 좌우하는 거예요. 운빨에서. 아니 우리가 뭐 대학으로 얘기하면 서울 법대 출신들이 최고로 공부 잘했겠죠. 그럼 같은 사법고시 치면 서울 법대가 다 되고 나서 뭐 도대되고 연대되고 이래야 되잖아. 예? 그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참 많다고. 사법고시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10년씩 공부해가지고 계속 왕창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 응? 윤석열 검찰 지금 총장도 네. 사법고시 10년 만에 됐어. 10년 만에. 이 아이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가족들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안 좋은 운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사라는 것은 좀 굉장히 높은 목표잖아. 그죠? 선생님 근데 쭉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시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시기 지나서는? 그 시기 지나는 건 막 일자 되면 가야 되는데. 40 넘어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경우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 좀 안 좋은 운에 오는 거는 예, 목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시 준비한다. 그럼 너 고시 안 돼. 그럼 뭐냐 7급이나 9급 쳐라. 이거야. 7급이나 9급 하다 하면서 그때 지가 뭐 승진을 하든지 해서 사무관 달면 되잖아. 방법은. 그런 것처럼, 그럼 의사보다 더 좀 하기 쉬운 직업군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든지. 예? 근데 뭐,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연구를 나오고 그래서. 말 안 들어요. 받아들이기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 손님인데, 자기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경진고시 7번 떨어졌어요. 예? 그럼 내년에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년에 또 안 된다고 했더니 한숨 푹 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럼 얘는 7급 치라고 그러세요. 그럼 됩니다. 안 치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예, 안 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 7급이야? 예? 아니, 궁금한 게요. 이 사회가 8살 때 이민을 갔는데 네. 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간다거나 그런 사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 그거는 지 스스로 간 게 아니고 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 운에서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외국에 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외국에서 살 수 있는 팔자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지가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신사회? 인신사회가 뭐예요? 역마잖아, 역마.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살 확률이 높은 그런 사주죠. 그러나 얘는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부모가 가니까지는 딸려간 거예요. 네. 딸려간 거기 때문에 부모의 흐름에 따라서 딸려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항상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도 공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거예요? 주석대기를. 아이고, 미국 한국에서 그냥 안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데 진짜 운동 없어가지고 진짜 갑진씨만 태어나면 얼마나 사주가 아름다워. 그냥 한 방에. 그죠? 갑진씨 태어나면 사주 한 방에 아름다워져서. 아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또 공부 잘하는 데다가 인성이잖아. 그럼 인성이 다 써먹지. 응? 응? 평생 우리 괜찮아, 평생. 네? 갑진씨는 을살 수 있어. 그걸 그냥. 이렇게 기후대원까지만 써먹는 거야, 저는. 기후대원까지만 그냥 받아먹고 그냥. 지금 제일 중요한, 어? 20, 30대를 그냥 허비해. 그리고 40대 때 운오면 뭐하니? 배우자. 배우자도 없어. 너무 배우자도 지금 약하지. 영상 다시 한번 하실 거예요? 아, 했잖아. 그럼 지나가.